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짜파티라는 인도 음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준비물 그냥 도마랑 인도의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오븐이나 그런 건 절대 필요 없어요. 도마랑 밀대가 없어서 전 컵으로 했어요. 그다음에 불이랑 밀가루, 물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필요한데, 그것도 필요해요. 기름도 필요해요. 네, 기름도 필요해요. 네, 제가 해볼게요, 한번. 만들 만큼 밀가루를 부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전 많이 안 만들 거거든요. 하고 물이 좀 필요해요. 물 좀 담아볼게요. 네. 네, 다 했어요. 이렇게. 제가 멈춘 이유는, 그냥 좀 반죽 물량을 몰라서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물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봐가지고, 제가, 잠깐 멈췄어요. 네, 하고 밀가루는 그냥 일반 밀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생각하시면 돼요가 아니고 밀가루예요. 이제부터 짜파티를 밀대로 밀어볼 거예요. 불은 이쪽에다 깔고. 네. 아, 보이면 좋은데, 여러분이. 네, 이 정도면 되겠다. 이제 도마에 밀가루를 묻혀주세요. 그냥 밀가루 반죽이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거의 밀가루가 필요해요. 이거를 동그랗게 하세요. 동그랗게 만드세요. 네, 이렇게 만드세요. 그다음에 밀대. 좀 밑에 좀 밀가루를 묻히겠습니다. 안 그런 사람 있겠지만 이렇게 달라붙어서요. 밀가루를 묻혀야 돼요. 안 그러면 달라붙거든요. 이렇게 밀면 돼요.
저는 지금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요. 사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집에 일하는 언니가 있거든요. 그 언니가 이걸 만들 수 있어서 제가 보고 배운 거예요. 하고 언니가 저도 알려줬어요. 얇게 만들수록 맛있어요. 꼭 얇게 만들어 보세요. 했어요. 저번에 언니랑 제가 만들었는데 나오자마자 후사랑 먹었어요. 우리가 거의 남긴 게 없었어. 남긴 부스러기까지 먹었었어요. 우리가 이번엔 모양을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모양이 너무 안 예뻐가지고. 근데 지금은 모양이 괜찮은데 그나마 인도식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언니한테도 물어본 거예요. 이거 만들 수 있냐고. 일단 사실 언니가 만들 수 있다고 했을 때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저도 너무 이거를 먹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면 배울 수 있잖아요. 이거 엄청 간단한데 만들 간단하고 맛있어요. 이런 거 커리랑 같이 먹어도 맛있어요. 엄청 위해서 노력 중이에요. 네, 얇게 만들었습니다. 또 밀가루에 뜯어서
있잖아요. 제가 롯데를 만든 적은 많이 없어요. 어제 만들었거든요. 어제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언니가 어제 만들었거든요. 저도 근데 엄청 많이 도와줘가지고 제가 아예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거 엄청 쉬워요. 이것만 해도 쉬워요. 이렇게 하면 이따 이렇게 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밀가루 반죽. 제가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밀가루 반죽. 다음에는 밀대로 밀고. 하지만 꼭 도마 같은데. 얘는 밀가루를 꼭 묻히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바닥에 다 붙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기름 오일에다가 이거를 튀기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이거 여기 설탕도 넣어도 된대요. 그럼 좀 더 달달해지네요. 근데 저는 그냥 플레인으로 하고 있어요. 반죽하실 때 설탕 넣어도 되는데 뭔가 단짝띠는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네. 멈추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다 만들었어요. 이게 마지막이고요. 네. 여기 되었습니다. 하고 여기 찾았습니다. 제가 엄청 많이 만들었죠. 작은 것도 예쁘게 만들었어요. 작게도 만들었거든요. 네, 이제 튀기면 돼요. 네, 이제 언니가 프라이 할 거야. 그것도 찍어드릴게요. 아이고, 나 밀가루 너무 많이 묻었다. 네. I am not taking yours. 네. 언니가 언니 사진 찍지 말래요. 근데 안 찍어요. 제가 만든 모델은 여기 있습니다. 사실 롯디라고도 해도 되고 쪽파티라고도 해도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은 거의 쪽파티라고 말해요. 롯디라고는 잘 안 말해요. 네, 있잖아요. 언니가 빨리 해주면 됩니다. 언니가 지금 설거지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있어요.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찍는 게. 왜냐면 저는 이런 거 만드는 거 찍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다음번에 요리 1년씩 할 수 있는 거 생기면 또 찍을게요. 난이라는 것도 맛있어요. 난은 또 운동 음식인데요. 엄청 맛있어요. 난도 짜파티랑 달라요. 난은 좀 쫄깃쫄깃해요.
지금 봤어요? 보이시나요? 여기다 이제 제가 만든 거를 넣을 거예요. 네, 이제 하나씩 만들고 해볼게요. 짜라짜라.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언니가. 슬슬 먼저 넣을게요, 그러면. 네, 이제 넣기다가 넣어요. 자, 기름에다가 넣으면 돼요. 아주 쉽죠? 만들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럼 이게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다. 네, 송은이도 왔습니다. 네, 아니에요. 네, 짜요. 언니가 지금 튀기고 있어요. 보여드렸으니까 튀기실 수 있겠죠? 튀기는 않고 얼른 대기하셔야 돼요. 위험해요, 어린이들은. 또 기름이 튈 수 있어서. 전 너무 좋아요, 만드는 게. 롯디 너무 맛있어요. 자, 일단요. 그냥 집에 있는 건데, 롯디랑 같이 먹어볼 고기가 있어요. 네. 찌뿌찌뿌 만들었어요. 제가 좀 뜯었어요. 너무 뜨거워서. 네, 먹어볼게요. 이건 그냥 밀가루 맛이에요. 엄청 맛있어요. 그냥 밀가루 맛인데, 이거. 고기. 양념 밑에 이렇게요. 작은 거 없는, 아니, 치킨이에요, 치킨. 치킨, 치킨. 네, 여기 치킨. 네, 넣어서. 엄청 맛있어요. 하고 짜장 소스가 있어요. 짜장 소스와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했어요. 밀가루 맛인데 엄청 맛있는 것 같아요. 무슨 하얗게 잘 되면 과자 같은 맛이 나요. 밑에 엄청 얇게 밀어야 돼요. 그래야지 맛있게 되거든요. 네,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그럼 안녕!